대기업 하면 딱딱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가요? 어때 보이시나요? 딱딱하지 않습니다. 족발 먹으러 뛰어가시는 건가요? 제가 뚜둥 뚜둥 아니요 뿅.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A세컨즈 남성 디자이너 김재현 프로라고 합니다. 저는 A세컨즈 영업팀 김보경입니다. 저는 A세컨즈 온라인 영업 김계령입니다. 저는 A세컨즈 여성복 디자이너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아침에 해야 될 일은 주간 결제 실적을 유관부서 분들께 보내드리는 업무인데요. 이번 주 결제 실적, 전년 대비, 전년 동기간의 결제 실적이랑 비교를 해서 보시는 것 같고 ESS, EFW까지 네, 여기도 분류에다가 넣어가지고 뽑아서 정리해서 드리면 돼요. 이게 제 첫 업무였습니다. 출근을 했고요. 그럼 먼저 해볼게요. 비밀번호를 너무 많이 틀려서 잠겼어요. 안 되는데? 저는 27살이고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끼리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보경 프로님이 처음 자기소개를 했는데 24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다음 사람 진짜 불쌍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다음 사람인 거예요? 저는 27살이고요 이랬는데 막상 동기들 나이를 다 열어보니까 나이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전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많고 보경 프로님 또래도 있고 나이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지하 식당? 네! 나쁘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사원증 태깅해서 키식사 2,500원이에요. 네.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님들 점심시간을 완전 소중하게 여기셔서 1시간 반! 30분만 더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디자인실 수연이가 먹으러 가고 있어요. 신나 보인 또 갑시다. 고기를 큰일 났다. 사실 아니라고 말 죄송합니다. 지금 보내 식당으로 가는 길인데 일단 밥 먹는 거 찍어볼게요. 밥을 풀고 계세요. 이게 자율 배식입니다. 제가 오후에 하게 될 업무는 A세컨즈 카카오톡 채널 홍보인데 그 톡 채널 메시지 시안을 미리 발송 전에 공유를 받습니다. 21일에 이게 타겟 발송이 되는데 그 전에 시안을 한 번 더 보고 틀린 글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팀장님께 보고를 드린 후에 계획대로 발송이 하게 됩니다. 일단 팀장님께 보고 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자수 도안 위치를 좀 잡아보는 과정인데요. 이제 컴퓨터로 작업한 그래픽을 뽑아서 옷에 대보면서 어느 정도에 붙이면 좋을지, 사이즈 어느 정도가 좋을지 체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재가지고 작업지시서에 치수를 넣어서 여기에 작업해주세요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림을 다 그리면 그걸 스캔해가지고 저희는 컴퓨터 파일로 다시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을 넣고 자세한 설명, 뭐 스티치나 다른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을 텍스트로 입력을 해서 기입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옷의 위치도 잡고 이제 작지도 꾸렸으면은 작업지시서를 뽑아서 이제 꼬마딱지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제 뭐 소재팀이나 MD분들이랑 같이 이 스타일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팀원들이랑 뭐 스케줄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그만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잘라가지고 돌돌이라는 걸 말아가지고 테이프 이렇게 마는 게 거의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말아가지고 후딱 뒤에 붙여서 이제 위에 얹은 다음에 이걸 같이 전달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디자인 투입 완료! 계령 프로 발견! 화장실에서 발견! 화장실에서 발견! 뚜루루! 아 맞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지민 프로님 아니십니까? 안녕하세요. 8초 하트라고 설명드려. 괴물 하트 아시죠? 괴물 여차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깨물어서 이렇게 하트를 만드는 건데요. 하나, 둘, 셋. 죄송해요. 화이팅! 이 시대의 진정한 사수. 한강뷰에서 근무하시는 프로님.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저분의 매력이지. 진짜 조만간 우리 둘 다 맞을 것 같아. 저희 팀의 코트미너이십니다. 저희는 에이블리가 있는 그곳 타워에 왔습니다.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좀 더 많이 모두 9월 달에 한 번 더 오시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디자인실에서 꼭 필요한 목걸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전 생초자랑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 자상하다. 선배가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저희 선배님 성함 아시나요? 김윤철 프로님이신데 김씨가 아니에요. 비씨죠, 빛. 빛윤철. 빛주연 프로님, 여기 그 뭐야, 저거 궁금한데요. 보이시죠? 저한테 다 양보해주시는. 나 월급도 양보하겠어, 저희한테. 제 선생님이 최고예요. 간지나게, 간지나게 이것도 끼세요. 환상. 그럼 결정적인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진정성이랑 당도랑 여기서 좀 그쵸 주세요 맞지 않아. 면접 때는 자기가 지원하는 그 직무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특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으니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전략을 짰던 것 같아요. 면접에서는 당연히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무 면접 때 크게 당황을 해서 이거는 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보자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좀 봤던 것 같거든요. 면접은 자신감이다. 면접은 취업자. 추천하는 대외활동. 저는 의료학과가 아니고 저 경영학과인데 추천에 대한 관심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저도 대외활동을 하긴 했어요. 근데 막상 면접에 왔을 때는 그 대외활동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못 받았었고 학교 생활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던 게 더 많았고 질문도 더 많았어가지고 대외활동 없으셔도 기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풀어낼 경험이 많아야지 면접 때 당황하더라도 어떻게든 끼워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외활동뿐만 아니라 그 매장에서 알바를 한 경험도 되게 좋게 봐주셔서 그 매장과 저희 회사 브랜드의 그런 비교점, 차이점도 질문을 하셨거든요. 강추드립니다. 하식스 안녕해.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쇼핑을 많이 한 보경 프로입니다. 네, 오늘 안양 오픈이 있어서 이걸 사고 명동점에 시장 좀 사러 왔어요. 따라오세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는 총 3층까지 있죠. 그게 이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미티 기획점 한 통입니다. 제 첫 재택이어서 집에서 로그인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마우스랑 마우스 패드, 수첩, 샘성. 저는 얼마 전에 반팔 재킷과 쇼츠를 기획전으로 구성한 기획안을 제가 디자인을 의뢰를 드렸고 먼저 제가 보냈던 기획안을 보여드릴게요. 네, 뭐 이렇게 쭉쭉쭉 넣어봤습니다. 요걸 이제 디자이너님이 받으셔서 이제 찐으로 디자인을 해주시는데 그게 도착을 했습니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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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헐, 제가 요청드렸더니 글씨 흐르는 이 느낌을 구현을 해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요 폴더에 넣어놓으면 끝. 나머지 공부 중입니다. 죽였다. 아니 저걸로 찍고 있어.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아, 나도. 이게 제가 감동받았거든요. 내가 샘플 번호를 따는 거잖아. 얼마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잘 입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생기진 않나요?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래서 뭐 옷을 이렇게 입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완전 자유로워요. 대기업 하면 딱딱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가요? 어때 보이시나요? 딱딱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족발 먹으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얘는 아직 프라이 유튜버가 되기엔 좀 멀었네요. 보경 선생님! 보경 선생님! 저기 이리로 오세요. 보경 프로님! 족발 먹으러 뛰어가시는 건가요? 자 여러분, 저희 첫 회식 메뉴는 족발입니다. 두둥 두둥. 아, 한잔 하시죠. 안녕. 말을 해봐. 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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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